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3월 7일 수요일 오늘의 주식시장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예상한 대로 오늘 왔다 갔다 좀 혼조세 예상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코스피 마이너스 0.4% 하락, 그리고 코스닥이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2%대 하락한 그런 하루입니다.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해서 외국인 마이너스 1,404억, 43억 매도, 기관 마이너스 2,165억, 코스닥에서 외국인 마이너스 2,000억, 기관 소폭 매수인 226억 매수입니다. 그리고 선물 외국인이 마이너스 1,000계약, 기관이 마이너스 2,343계약 매도한 그런 하루입니다. 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내일 있고, 아침에 해외, 그러니까 해외 시장 대비해서 야간 선물 시장과 비교했을 때 야간 선물 시장에서 우리나라 플러스 1.몇 프로 정도 상승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선물 지수가 3.6포인트인가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 시장 마감, 그 이후에 우리나라 장 개시할 때 외국에, 그러니까 미국의 나스닥 선물과 그 다음에 다우존스 선물이 마이너스 1%대 이상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 초반에 죽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아마 왔다 갔다 좀 할 거라고요. 그렇게 해야만 내일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다 죽거든요. 그리고 선물을 상방으로 개인이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지션을 좀 죽이고 다시 들어올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프리미엄 다 빼먹고, 이런 전략이지 않을까 아침에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뭐 크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너무 소설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닥터K 선물 옵션에 대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죠? 이 지지선 적어도 845는 찍혔어야 되는데 지속 하락해서 60일선에 위협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래량도 좀 섰고요. 자, 연일 거래가 좀 서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 보시면 오늘 지속적으로 외국인들 매도세 2000억까지 나왔다가 장 후반쯤에 마이너스 1500 정도로 축소하는 모습이고, 자, 이 기관이 한번 쏟아내기 시작하면 그냥 그날은 쭉 쏟아내는 경향이 최근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중간에 기관이 매도가 많이 놓을 때는 그날 장 크게 가기 힘들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코스닥은 자 외국인이 좀 많이 던졌습니다. 선물은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봤거든요. 자, 왔다 갔다 하죠. 이러면서 지수 컨트롤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자, 보이시죠? 뺐다가 들어올렸다가 뺐다가 들어올렸다가 뺐다가 들어올렸다가 이렇게 끝냈습니다. 지수도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죠. 의도적인 좀 흐름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자, 개별 종목들 보면 오늘 삼성전자 하나 붙잡아 놓고 나머지 거의 다 죽여버린 모습입니다. 자, 지수가 그만큼 오늘 초반에 플러스권에 있었음에도 체감이 별로 안 좋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나 연이틀 지금 띄우면서 지수가 가는 듯 아니면 많이 안 빠지게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좀 생각하거든요. 자, 닥터K는 그런 상상을 많이 해봅니다. 그게 정답이든 아니든 그거는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깊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하이닉스 모양 괜찮다 했고 LG전자도 모양 괜찮다 했는데 오늘 IT만 그리고 조선주만 소폭 상승이고 나머지 별로 장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12% 가까이 하락이, 큰 하락이 나왔네요. 그죠? 자, 보유 종목들도 그냥 지지부진합니다. 반등 시도 넣다가 밀려버렸는데 이번 주말까지는 변동성이 좀 심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시총 상위 종목들, 낙폭 큰 종목들 제법 보이네요. 그렇죠? 자, 삼성증권은 오늘 결과는 나오지 않았네요, 일단. 자, 오늘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이것이 지금, 해외 선물, 나스닥 선물이고, 이것이 다우존스 선물이거든요. 자, 동이 일봉인데요. 자, 이렇게 장 내내 이렇게 빠져가 있는 모습들, 마이너스 1%대, 그 다음에 다우존스는 더 많이 지금 하락 중입니다. 마이너스 1.5%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기관 외국인들은 보고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 장에 바로미터가 어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선물이니까 장 시장은 오늘 미국이 좀 빠질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니까 오늘 강하게 또 상승으로 끌어당기기도 좀 힘든 것이겠죠. 이해되십니까? 장 중에 닥터케이 요거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힘든 하루가 되겠구나 그래 예측을 아침에 했던 것입니다. 자, 중국도 마이너스 5%대 하락, 홍콩도 마이너스 1%대 하락, 일본도 마이너스 0.7%대 하락, 아시아권들도 다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늘 밤뭐 미국 시장 여전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고요. 240일 자꾸 터치하는 모습 나오는데 내일 터치하고 밑으로 깨버리면 이번엔 참 조금 더 충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왜냐하면 자꾸 지지선 자꾸 터치하다 보면 그게 깨져버리면 이제 문제가 좀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240일 여기 라인 잘 지키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리고 코스닥도 60일 지금 오늘 음봉이 좀 커서 아마 내일 뚫고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한데요. 뚫고 내려오게 된다면 815 라인 여기 앞에 전저점 라인들 지켜내야만 한다. 그거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단 만기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이 예상되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장이 변동성이 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그게 맞춰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전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